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한동훈도 잡는다. 이게 아니 그러다 김경수 대통령 되면 어떡해요? 절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이재명이가 징역을 가도 우리 태극기 부대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켰던 것처럼 이미 90%라는 민주당 책임 당원은 거의 사이비 종교화돼 있어. 오염이 돼 있어. 그러니까 JMS 정명석 들어가 있듯이 얘들은 징역을 가도 이재명만 바라볼 애들이 좌파가 40%다. 20%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김경수가 정말 애를 쓰면 좌파 내에서 한 15%를 뭐 그냥 규합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것 갖고 대통령 못합니다. 다만 김경수라는 변수가 있으면 한동훈 내 지지층이 옅어진다는 거지. 지금 그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골수 보수는 어떤 한동훈 말고 다른 대안이 나오면 그쪽으로 뭉치고 한동훈의 지금 지지 기반이 이쪽 골수 보수를 장악 단장악을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액션을 못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준석과 같은 뜬구름 상태인데 여기에 김경수를 던지면 한동훈의 기저 기반인 친문 계열이에요, 얘들이. 이재명 싫다고 나온 이 친문 계열이 김경수가 나옴으로써 그래도 한동훈보단 김경수지 하고 돌아가는 애들이 많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내에 그나마 조금 정상적인, 예, 정상적인 조금, 애들. 조금. 그러니까 당내에 한동훈의 이런 당무 장악 기반이 옅어지고 그러면 한동훈이가 당장악을 해서 대통령하고 맞짱 까서 대통령 조기 탄핵시킬 이런 계획에 굉장한 차질이 일어나죠. 그게 대통령의 수예요. 꼼짝 말고 뻘짓하지 말고 정확하게 당무 보고 대통령한테 협조하고 왜냐하면 계속 뻘짓거리라고 다니니까 이런 수로 김경수를 진짜 바둑이를 풀어놓은 거죠. 여의도에다가 개새끼를 풀어놓은 거예요. 여기저기 똥 집어먹고 댕겨라고. 그래서 요 효과가 사람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문재인하고 한패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한 아주 속 깊은 내용은 저는 이 얘기만 할게. 저는 이 사면이 발표되기 3주 전에 김경수의 사면을 알았다.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지. 내가. 그 빨대로부터. 네, 빨대로부터. 그래서 개지랄을 했었죠. 그래서 요 정도를 이야기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벨라도를 예, 저녁 8시 반 월수금에 보시면 재미있게 이야기해드립니다. 네네. 예. 그럼 이재명의 일극 체제는 흔들릴 수 있을까? 이렇게 분석들이 나와. 아, 전혀. 김경수 복권으로 이재명의 일극 체제 민주당은 흔들릴 수 있을까? 한동훈은 그렇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경수라는 변수가 흔들리진 않지만 상당히 발밑에 가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민주당에 있는 인재풀 뭐 정봉주가 개기고 뭐 해도 진짜 마녀사냥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 울타리라고 치면 이재명이가 친 울타리 밖에 있는 게 조국과 김경수 같은 친문의 적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힘들게 얘들을 교주로서 포섭을 해서 울타리를 사는데 김경수라는 애가 바깥에서 서 있음으로 해서 이재명의 멀리 있는 순서대로 김경수를 쳐다볼 수는 있죠.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울타리 바깥으로 이렇게 쓱 쳐다보지. 이렇게. 이재명이가 여차 한번 넘어가려고 이재명이가 조국이를 대놓고 씹지를 못하잖아요. 대놓고는 못 씹어.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것처럼 김경수를 대놓고 씹을 수가 없는 입장이야. 왜? 그래도 아직까지 뭐 아주 뭐 골수 뭐 이 태극기 부대처럼 친이대가 있긴 하지만 여튼 전라도가 대표적이죠. 전라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그렇게 충성적이진 않아요. 그게 투표율이 반영하고 있죠. 그러면 전라도 같은 데가 이재명이 처신을 조금만 잘못하고 말 그대로 독재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노무현, 김대중 이런 적자 쪽 계통에는 김경수가 더 가깝거든. 그렇지. 그러면 김경수한테 뭐 아주 공격적인 말을 한다거나 지금 당내에 있듯이 조리돌림을 한다. 그러면 전라도에서 김경수를 뭉쳐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아, 그럼 파장력이.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전라도가 이재명 일극 체제를 흔들 수는 없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일으킬 수는 있다. 김경수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체제로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는
오늘 제가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경수가 복권을 받음으로써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의 재판부의 판사들이 부담을 든다는 거죠. 왜냐? 지금의 체제에서 이재명한테 실형과 유효형을 때릴 법관들은 대체자 없는 아주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때린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김경수라는 대체자가 나오고 그 플래시보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플래시보 효과가 나오면 법관들이 상당히 피로감에서로부터 이 좀 벗어날 수 있다. 요게 이재명의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카드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네. 면으로 효과가 있는 네. 신의 한 수를 윤 대통령이 던진 겁니다. 아, 굉장한 신의 한 수예요. 서스데이님 감사합니다. 던진 겁니다. 여러분 네. 후원과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이 좀 알려주시고 벨라도 네. 여기 기업은행 네. 저도 지제TSS 그룹 486-1948-081로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안정권 후원 계좌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또 파장이 앞으로 일게 총선 백서 이 국힘당이 이제 참패한 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네. 총선 백서가 그동안에 한동훈이 막 막았는데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달 말에 발간될 것으로 보인대요. 아, 근데 이게 나오면 좀, 네. 정말 비겁해요. 한동훈이 네, 너무 비겁한 게 아니 총선이 4월 달에 끝났는데 총선 백서가 9월 달에 나와. 아니 8월 달에 나와. 9월 달에 나와. 못 나오게 막았으니까. 네. 세상 천지의 총선 백서 이 비판을 4개월간 하는 새끼들이 어디 있어요. 이 총선 백서라는 거 늦어도 한 달 안에 한 달 반 안에 우리가 이래 졌다. 이거를 나와줘야 돼. 이제까지도 다 이래야 이긴다.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총선 백서를 발간하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4개월 동안 끌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한동훈이가 당대표 선거에 불리하니까 어떻게든 막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총선 백서가 내용도 저는 각색이 될 거라고 보지만 그 각색된 내용을 보더라도 한동훈의 공천 실패가 많이 담겨져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당연하지. 거의 이 총선 백서를 이제 와서 국민들이 보면 한동훈에 대한 능력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는 거죠. 이게 당대표 선거 이전에 나와서 야 한동훈이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공천을 했다고? 그리고 지금 공천받아서 뺏지단 애들 이런 새끼들이 이런 정도밖에 공천심사 그러니까 그게 진작 나왔어야 되는 거야. 예, 총선 전에 어제 예. 그 정광훈 목사님하고 방송했죠. 예. 그때 공천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 그랬잖아요.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 룰로 좋지만 그게 당장의 국민 정서에 뭐 공천을 시스템화가 어려우면 국민의힘이 이번 공천을 정말 밀실 공천했어요. 한동훈의 독주 공천을 했거든요. 그래도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이끌고 중도 성향 뭐 대한민국에 좀 이게 띨띨한 인간들한테 이 어필이 되려고 그랬다면 그래도 공천 위만큼은 좀 투명하게 그리고 인재 영입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해가지고 젊은 20, 30대 애들도 비례가 아니라 지역구로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우리가 이 흥행 요소로서 할 수 있었는데 진종호 내일 모레 만료된 청년 하나 데려다 놓고 비례 주고 이런 밀실 공천을 한 거. 그래서 총선 백서에서도 한동훈의 공천 점수를 2점인가? 10점 만점에 2점밖에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당대표 이전에 한동훈의 공천 능력이 2점이다. 까졌다. 아니 그럼 당대표 안 되는 거지. 당대표 잴 수가 없죠. 아니 그럼 당대표 나오면 안 될 사람이 나온 거야 이번 자체가. 지금 당대표로서 무슨 액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든. 예. 예 지금 뭐 이게,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달 이르면 이달 말 아니면 9월 달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 총선 백서가 나오면은 여기에 이제 한동훈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렇죠. 한동훈 체제가 흔들릴 수 있을까? 어떻게 봐요? 저는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봐요. 네. 이제 이게 한동훈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를 정말 궁금해하는데 대통령이 한동훈을 공격한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한동훈이 이 정권은 이미 레인덕이다. 그거 보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오해들을 하는데 한동훈이 이 정권은 레인덕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독자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교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여론이 좋지 않을 때만 대통령하고 스킨십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어? 차라리 통합을 해서 좋게 화해하고 가면 좋은데 싫은 척 싫다고 아예 선을 그어놓고 불리할 때만 와서 쏙 빼가고 쏙 빼가고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경수라는 카드를 던져서 한동훈이 긁혔어요. 외상을 입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외상을 입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은 이재명만을 경쟁 상대로 판을 짜놨지 김경수라는 친문의 적자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동훈 옆에서 정치적 멘토링을 하고 있는 건 장인, 진중권, 김경률 뭐 있다고 애들밖에 없어요. 근데 김경수 옆에는 선거 공학자들이거든요. 아, 거긴 뭐 양정철, 많지. 박영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들었던 선거 공학자들이 거기로 가 있고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얘들은 진짜 컴퓨터 가지고 여론전해요. 그리고 드루킹은 진짜 얘가 가장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여론전에 능한 애가 김경수 드루킹 아닙니까? 얘가 경험을 쌓았고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고 말 그대로 이 선거 공학자가 김경수 팀이에요. 여기에 한동훈이가 굉장한 리더십의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당내에서도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총선 백서를 통해 가지고 당장의 당대표의 위기를 겪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한동훈이가 계속 대통령실의 레임덕이라는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독자 노선을 간다면 당대표로서 굉장한 위기가 빨리 찾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예. 이제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이번에 예. 그 올림픽에서도 보면 그 농구 결승에서 예. 미국하고 프랑스가 붙었는데 미국이 호화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패색이 짙어서 야 네. 프랑스가 이기는구나 엠반야마라는 훌륭한 걸출도 있지만 그렇죠. 홈그라운드에 있으면서 이기는구나 하고 포기 상태여서 관중들은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 루브론 제임스가 야 포기를 안 하고 반드시 이긴다고 하고선 파이팅을 하는데 그걸 뒤집더라고. 그런데 그렇죠. 지금 한동훈은 뭐냐면 아 윤석열은 이제 레임덕에 갔구나. 네,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졌다고 네. 생각하고 네. 빨리 이 배에서 내려서 자기 배를 구축하려고 지금 구축했지. 얌체 네. 같은 생각을 하니까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브론 제임스가 안 된다 이런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배를 탔으면 이 배가 안전하게 한국까지 도달하도록 이게 선장이 배를 혼자 모는 게 아니에요. 선장은 오히려 좋다 뭐 항해 기술은 선장이 손대지 않습니다. 선장은 상징적인 존재예요. 대통령처럼 우리가 미국을 간다. 미국 롱비치를 간다. 그러면 이 담당 항해사들과 기관사들에게 문제가 없이 배라는 것이 하모닉처럼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걸 해야 되고 나머지는 배의 부속품처럼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24시간 당직을 통해서 여기 한 명이 빠지면 극도로 필요해져요. 아, 항해사와. 이게 쫙 돌아가는 24시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페인트 칠하는 애들부터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라도 빠지면 왜냐하면 배를 지금은 옛날에 내가 탈 땐 32명씩 탔는데 자동화가 되면서 18명, 적게는 13명. 그러니까 회사에서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 선원을 태울 거 아니야. 여기에서 한두 명이 빠지면 정말 극도로 필요해져요. 그러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배는 우리가 국민의 민심이라는 거대한 짐을 실었잖아요. 그 짐을 차기 정권의 한국까지 도달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선장 밑에 국무위원, 정당, 여당 이게 돌아가야지 한동훈이라는 뭐 조타수가 중책을 맡고 있던 1급 항해사가 아, 나 니들 배 오래돼서 똥배니까 이제 세 배 탈래 무단히 탈란 거예요. 그러면 이 일항사라는 고위직을 이사망사들이 대체하는 피로도가 어마어마하고 흔들려요. 그러면 얘가 탈 배도 그러면 배는 한동훈 혼자 타냐 면허도 없는 무슨 이상한 김경률 그러니까 우파 면허도 없는 그렇지. 이런 것들하고 배만 좋으면 뭐해 못 가요. 배가 출항도 못해.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배가 어찌됐든 대체자를 찾아서 우리가 남은 숙제는 그거예요. 자 한동훈이가 리더십과 배신감으로 이렇게 했다고 한동훈 욕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1등 항해사를 빨리 발굴해내야지. 신선한. 그래야 한동훈이가 나 아니면 안 돼. 어차피 이 판은 내 판이야. 여기로부터 위기감을 느끼고 밖에서는 김경수와 이재명의 충돌과 변수의 위기감을 느껴야 얘가
정신을 차리든 내려오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배가 안전하게 차기 정권 교체의 항구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 이거 저, 야, 그 배 탄 경험을 갖다가 아주 다양하게 써먹네. 이럴 때 또 이해로 딱 드니까 싹싹 이해가 되네. 이 배는 야. 진짜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이야. 예. 여객선 야. 같은데. 야. 이 관리를 제가 만 9년 했잖아요. 9년 탔어요? 예. 아니, 9년 배를 관리한 선조감독을 했고, 배를 1등 기관사로까지 타는 건 5년이에요, 5년. 5년 동안 배 위에서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20년 가까이 뱃밥을 먹었어요. 뱃밥이라고 그래, 그걸? 예, 이걸 개깥밥이라고 그러는데. 개깥밥. 예, 그러니까. 아니, 뱃사람들은 회를 뭘 초장을 안 찍어 먹는다며? 그건 맞아요. 꼭 이러면, 나는. 어? 그러니까 나는 어선 탄 게 아니라니까 기름배 탔다니까. 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래. 사람들은 배 탔다 그러면 다 고기 잡은 배를 생각해. 마구로 배. 형 아! 나는 그래. 마구로를 사 먹었어. 마구로 배라고 그래? 예, 그 참치를 마구로라 그래, 그러잖아요. 그래, 그래. 마구로 그래 그래 알았어. 근데 우리가 이제 어선들 중간 중간에 배 타다가 가면. 아, 원양 어선 탔다 이거야? 나 어선 안 탔다고. 아, 그럼 뭘 탄 거야 그러니까? 기름배 기름배. 아, 기름 케미컬선. 아~ 케미컬 화학 아~ 제품 운반선. 그거. 아 그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월드와이드를 가잖아 태평양에. 무전을 해가지고 만나요. 한국 배들을. 그러면 이제 그 진짜 막 태평양 막 특기점 남극 쪽에 가면은 우리 어군 군단이 있어요. 기름 떨어진 배들이 있어요. 기름 이제 이 사람들 거의 기름을 많이 안 쓰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우리한테 무전을 쳐. 우리 크잖아 배가. 그러면 무전 치면 아, 혹시 뭐 선장하고 쇼부를 봐. 뭐 한국 배죠. 그러면 잠깐 뭐 도킹 해가지고 뭐 좀 할까요? 그러면 만화책, 걔들 만화책 비디오 그때 당시 많거든. 그러면 야동 이런 예, 거, 예, 뭐 비디오, 그래 뭐 좋은 놀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서로 이제 우리 배에 있던 거하고 그 배에 있던 거를 또 교환도 해. 물물 교환, 물물 교환을 해. 그리고 우리가 기름을 조금 줘 남는 포켓 오일이 있으니까 얘들은 뭐 몇 드럼만 줘도 돼 경유. 그러면 마구로를 혼마구로 있잖아요. 혼마구로, 야, 예. 그건 무장이 냉동창고에서 그거 한 몇백 킬로짜리 있잖아요. 그거를 톱으로 썰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되는데 한 두 마리씩 올려줘요. 와, 두 마리가 이게 부지게 먹는 거지. 매덕이에요, 매덕. 어, 그렇지. 몇 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뭐 아가미 좀 뜯어지고 이런 것도 자기들 먹으려고 둔 거를 한 두 마리씩 줘. 팔지를 못하는 거. 팔지 못하는 거. 자기들 약간 흠이 간 거. 네, 상어가 좀 뜯어 먹었던가. 우리 사치라 그러거든, 상어를. 요거 뜯어 먹은 걸 막 한 두 마리를 올려줘 기름값으로. 그리고 바로 잡은 마구로. 참치 아. 이거는 못 먹어보잖아요. 바로 잡은 거를 바로 줘. 맛이 달라? 어쩌냐면 녹아? 진짜로 아, 참치는 그래서 참치배에 낚시하는 사람들인가요? 진짜 혼막으로 바다에서 바로 잡은 거 먹잖아요. 어느 부위인지를 모르겠지만 그냥 쇳바닥에다가 바다를 굴리는 것 같아. 아. 녹아버려요. 그냥 들어가는 순간 그냥 사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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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